네,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주제, 또 여러분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 하는 전략가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섹터 톡, 오늘은 어떤 분인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이경규 선생님, 두 번째 나오시는 거죠? 네, 두 번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나오셔서 뭐 아주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뭐더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오늘은 뭐 시장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신공 이슈도 네.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중요한 FOMC 미팅도 있고 금리 네. 인상이 예견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시장의 변동성도 엄청 커졌고 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 있는 지금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FOMC 얘기 전에 네.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이야기부터 먼저 나눠보죠. 네. 이게 지금 러시아가 들어가면서 뭐 크게 보면은 하나는 이제 러시아가 고립되는 부분 경제적으로 네. 또 하나는 유가도 그렇지만은 뭐 밀 이런 곡물 가격도 엄청나게 올라가서 네. 결국 이제 인플레이션 이슈가 본격화되고 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FOMC하고도 연결이 될 텐데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지금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지금 세계 경제나 아니면 이 자본시장, 주식시장에 주는 임팩트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임팩트가 너무 커졌다라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 원자재 가격 폭등에 대한 부담들은 좀 감안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까지 올 줄은 저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상황들 정확히 알기 어렵다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의 인터뷰나 유튜브를 봤는데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친 영향력도 그리고 임팩트도 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은 다행스럽다고 말할 수 있는 점은 많은 분들이 최악의 상황이라고 걱정했던 3차 세계대전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선을 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나토나 미국이 군사 행동은 하지 않겠다 그리고 병력 파견은 하지 않겠다라는 선을 그었기 때문에 자 이제 관건은 현재 상황이 더 심각해지느냐 아니면은 얼마나 장기화 될까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예측을 하기 어렵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을 네. 드리겠고요. 다만 임팩트적인 측면에서는 지금보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질까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저는 아마도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 속에서 핵 위기까지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도 정점권에 있지 않을까. 워낙 오버슈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꺾입니다. 여기 끝났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 영향력적인 측면에선 정점권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대화가 간헐적이나마 지속되고 있다는 점들은 더 나빠지기보단 좀 점진적이나마 좀 완화되는, 해결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한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시장에 어떤 임팩트를 줄까? 통화 정책에 대한 불안감들이 남아 있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는 임팩트가 하방 압력을 높이는 쪽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런 상황들이 더 심화되지만 않는다면 점차 좀 진정되는 조금이라도 진전되는 국면으로 진입하게 된다면 향후 중요한 것은 미국, 유럽, 중국 경기가 지금 임팩트가 세게 들어온 상황에서도 경기 흐름이 어떻게 방향성을 만들어갈까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3개월, 6개월 이상 가지 않는다면 그 시간 안에 미국이든 유럽이든 중국이든 좀 경기가 회복되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금까지는 하방 압력을 굉장히 증폭시켰던 변수가 되었다면 앞으로 경기가 조금씩 살아나가는 과정이 나타나게 된다면 임팩트가 조금씩 약화되지는 과정에서 증시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노이즈 정도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좀 더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다만 다행스러운 점은 미국도
중국도 유럽도 경제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좋은 그림들을 만들어주고 있어서 큰 흐름에서의 방향성이 바닥권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아마 2월 달 지표까지는 좀 확인하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침공이라는 이슈가 뭐 해소되는 건 둘 중에 하나겠죠. 휴전이 되든가 아니면 이야기한 대로 뭐 미국이나 나토가 군사적 개입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안타까운 얘기지만 우크라이나가 뭐 점령되든가 그러면서 이 상황이 종결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돌아설 수는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그게 더 긴 시각으로 보면 그 지금 우리 이 팀장님이 얘기하신 경기가 바닥을 치고 좀 돌아선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는 1월, 2월 지표잖아요. 그거는 지금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게 반영이 안 된 지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후에 무지하게 많은 변화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뭐 유가가 오늘 얼마죠? 유가가 한 130불 근처까지 갔다가 등락을 했고 브렌트유는 130달러를 넘나들고 있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뭐 유가 하나만 봐도 100불 넘어간다는 거 우리가 생각하기 쉽지 않았던 그다음에 곡물 가격들은 무지하게 올랐죠. 밀 가격 같은 경우는 거의 50% 가까이 단기적으로 오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반영이 안 된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 부분이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3개월, 6개월 간다라고 본다면 그 영향력들을 계속적으로 반영을 해나가면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제가 조금이라도 기대하는 부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뭐 계속적으로 3월 중순이다, 4월 중순이다 뭐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정들과 감안해서 봤을 때 그리고 최근 날씨가 좀 풀리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탱크가 못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 3월 중순을 기점으로 조금씩 완화되는 좀 더 대화를 하면서 어느 정도 휴전을 하는 상황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게 돼서 지금 대치 상황, 전쟁 상황이 3개월, 6개월 가게 된다면 제가 생각했던 그림보다는 좀 톤을 다운시켜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가 돌아서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좀 더 지지부진하게 이어질 수도 있다거나 아니면은 어쩌면은 좀 쇼크가 있어서 좀 다시 한번 바닥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을 보여줄 수도 있어서 저도 그 부분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 거다 딱 계산하기가 너무나도 어렵거든요. 그렇죠. 사실 뭐 이 정치적인 이슈를 이카노미스트나 뭐 전략하시는 분이 예측한다는 사실은 그 어려운 안 맞는 얘기고 근데 지금 조금 리스키하다고 보는 게. 시장에서 다 생각할 때에는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잖아요. 못했죠. 맞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합리성이잖아요. 사람의 집단지성. 근데 뭐 러시아가 독재잖아요. 그렇죠. 푸틴 독재잖아요. 그러니까 푸틴 마음이잖아요. 그게 상당히 리스키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청나게 리스키하면서도 예측 불가라는 걸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내일이라도 갑자기 만나가지고 우리 휴전하고 이렇게 나눠갔자 라고 하면 끝날 수도 있는 거고요. 내일이라도 갑자기 원전에 폭탄을 설치해서 우리 폭파시킨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예단하기는 굉장히 어렵고 향후 시장 상황이라든지 유가 흐름들을 저는 현재 시장 흐름을 가늠할 수 있는 게 최근 급등을 한 유가 천연가스 그리고 소매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상당히 투기적 세력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황 변화에 따라서 이 금방 또 반대로 갈 수 있겠죠. 급락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 원자재 가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다행스러운 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면밀하게 확인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지금 유가 상승률을 보면은 작년 이맘때쯤 유가가 쫙 올라오는 그림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래서 전년 대비 증가율로 보면은 지금 수준을 넘나들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 증가율이 100%를 넘어서는 확 폭등하는 구간으로 들어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시간적 여유는 좀 있다. 이 상황에서 빨리 해결이 돼서 좀 원자재 가격의 상승률이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했지만 뭐 한 분기, 뭐 반년 이렇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들은 조금 피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소망 섞인 전망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 유가가 130불 넘어가고 뭐 150불 가고 오늘 180불 네. 얘기도 나오는데요. 뭐 러시아 원유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같은 게 네. 나오면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아 그게 일시적이면 사실은 경제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잖아요. 네. 근데 유가가 뭐 120불, 130불, 150불에서 말하자면 몇 달 간다. 네. 그러면 이상 가면 분기 조치에 그런 세계에 굉장한 영향을 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상황이 오래 갈 거냐 하는 게 하나의 이슈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